안녕하세요. 성우 윤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 또는 베란다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제 마당에 이제 상추나 치커리나 뭐 부추나 여러 종류를 심으셔서 잘 뜯어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심은 지가 꽤 돼서 오늘은 이제 수확하는 거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심는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 이제 봄에 이제 3월 달에 해동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상자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보는 이뭐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네모진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땅에다도 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서 사시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흙이 별로 없고 다 이제 흙이 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을 이제 퍼다가 이제 스티로폼 상자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상자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이제 그런 데다 이제 거름을 섞어서 이제 봄에 이제 심게 되면은 1년에 한 두세 차례만 교체를 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아마 1년 동안 거의 깨끗한 상추를 많이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드시면은 이런 페트병, 이제 이런 이제 빈병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빈병을 이제 활용하시면은 이 물병이 이 흙도 많이 들어가고 크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한 6개만 넣고서 상추를 6포기만 심으시게 되면 이런 거한 두세 개만 만들어 놓으셔도 아파트 사시면서 베란다에 햇빛만 하루 몇 시간씩만 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작물들은 햇빛에 키운 것만은 못해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잘 크는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는 이제 봄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초여름까지도 괜찮다가 여름에만 조금 더워서 이제 이런 묘종이 우짜랄 수 있는데 또 우짜라는 대로 계속 떼어서 잡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는 또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8월 중순경이나 심으셔가지고 11월 달까지 충분히 또잘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는 보통 이 상추 상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상추가 날이 따뜻해야 이제 잘 크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따뜻해야 이제 모든 작물은 다잘 크지만 이 상추는 물론 낮은 온도보다는 더운 온도가 이제 물론 잘 크지만은 그래도 온도를 굉장히 높은 거를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노지에도 이제 상추를 심으시게 되면은 밤 온도가 영하 뭐 2, 3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상추는 죽지를 않고 낮에 또한 10도 이상 올라가면은 얼은 것들이 다 풀리고 서서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는 가능하면 봄에 심으실 때는 3월 달부터 심으셔야 5월 달까지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한 18도에서 20도만 넘게 되면은 이제 추대를 하기 위해서 상추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상추를 얼마 뜯어서 드시지 못하고 꽃이 피고 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는 3월 달부터 심으시는 것이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한 20도만 넘게 되면은 이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추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추 이제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꽃상추가 가장 대표적인 상추로서 많이 심고 이제 두 번째가 청상추, 이제 세 번째가 아삭이상추, 그다음에 뭐 로메인상추, 그다음에 또 먹치마상추에서 대표적인 상추만 해도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치커리 종류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냥 보통 여러 가지를 치커리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만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 요것이 레드 치커리가 되겠고 요것이 엔다이브
이제 엔다이브 치커리가 되겠고, 요것이 이제 쓴바귀 입만 생겨서 이제 쓴바귀 치커리라고 이제 불러주는데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절대 이 벌레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거를 이제 심었을 때 이제 추대가 되게 되면은 봄에만 조금 오래 못 뜯어먹고 한 5월 달부터 심게 되는 거는 아마 지금 11월 달까지 뜯어먹어도 추대도 안 되고 벌레도 안 먹고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 있는 것이 요 레드하고 요 엔다이브하고 이 쓴바귀 치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세 가지 종류는 5월 달에 봄에 심는 거는 좀 밤에 얼리고 그래서 추대 가능성이 있지만 5월 달 이후부터는 추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잘 뜯어서 드시니까 내년에는 요세 가지를 아마 심으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를 먹는 종류는 뭐 건강 케일 여기 있는데요. 요 건강 케일이 이제 벌레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봄에 이제 심으시게 되면은 이 한냉사 망사를 덮어주게 되면 이제 벌레를 덜 먹고 좋은데 한냉사가 없을 때는 이제 벌레를 먹기 때문에 이 건강 케일이 좋은 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심으시는데 요 건강 케일도 예를 들어서 한 7월 달이고 8월 달에 심으셔가지고 설사 조금씩 뜯어 다시 드시다가 벌레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뿌리하고 이 대만 튼튼하게 키워 놓으시게 되면은 이게 8월 중순서부터는 이제 벌레들이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뜯어 드실 수 있고 그리고서 이제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실 때는 밭에서 심었던 거를 갖다가 뽑아서 다시 이런 페트병이나 아니면 이런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좀 너무 드물게 심으시지 말고 한 5cm, 10cm 간격으로 이런 화분에다가 몇십 포기를 심어 놓게 되면은 저 앞에 지금 두 상자가 이제 그런 건데요. 엄청 그 케일이 잘 커가지고 잎도 두터워지고 벌레도 안 먹기 때문에 엄청 잘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년에는 이 케일을 심으셨다가 벌레 먹었다고 버리시지 말고 내비두게 되면은 찬바람만 불게 되면은 다시 새순이 잘 나오고 그때는 벌레가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케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적겨자인데 이 적겨자가 이 약간 맵지만은 굉장히 맛이 좋아서 요런 적겨자도 이제 심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청겨자라고 이제 요것이 이제 청겨자가 되겠는데 요 청겨자가 지금 벌써 심어가지고 이걸 지금 많이 이제 이파리를 떼서 먹었는데요. 요 청겨자는 요 적겨자보다 조금 맵지만은 잎이 도톰하고 굉장히 또 맛이 고소하고 약간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청겨자도 몇폭 심으시게 되면은 무척 많이 뜯어서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청겨자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벌레 먹는 거는 건강 K라고 여기 그다음에 요 청겨자하고 요 적겨자가 이제 벌레를 이제 조금 먹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냉사를 세우면 좋지만은 또 가을철에는 8월 달부터 심는 거는 벌레가 8월 달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벌레들이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세 가지도 그때 이제 심으시면 잘 드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상추 종류 한 6가지하고 요 치커리 종류 세 가지는 절대 벌레를 안 먹기 때문에 심으시면은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밭에다 심었을 때는 파밤나방이 이제 있는 밭은 이제 상추를 조금 뜯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뭐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상자나 저런 화분에 심었을 때는 벌레가 거기까지 잘안 오기 때문에 상추는 거의 벌레를 안 먹고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트병을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뚝 찌르고서 이 가우로 이렇게 잘라도 잘 잘라지는데요. 그래서 이걸 자르실 때는 여기가 반인데 반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반 넘게 자르시는 것이 흙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추가 마르는 것도 덜 마르게 되고 뜯어서 드시는 것도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반을 자르는 것보다는 반 이상을 자르게 되면은
요 안에가 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왜 좋으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여섯 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쪽에 세 개씩 해서 여섯 개가 들어가고 이쪽이 또 여섯 세 개가 들어가면 가운데가 조금 비면서 이 상추가 드물게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척 좋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르셨으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심게 되면은 물을 이 위에다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다 주면은 밑으로 스며들기도 어렵고 또 사람이 번거롭고 그리고 이 모든 작물은 심었을 때이 잎에다 물을 가하게 되면 물론 잘 큰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잎에는 물이 안 가고 밑에서 빨아먹어야 이 병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다 여름에 더울 때는 뭐줄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밑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는 이제 화분 받침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릇가게 가셔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시게 되면은 이거는 물이 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 페트병을 이렇게 반 이상 자르셔가지고 뭐 송곳으로 구멍을 몇 군데 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새톱날 철무점에 가면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하나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세번 정도만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고 요 밑바닥을 한세 번만 이렇게 거주시게 되면은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번을 거주시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심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 그릇에다 물을 한요 정도만 여기다 부어주시게 되면은 요 갈라진 요 틈으로다가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게 되면 이 안에 흙이 찼기 때문에 요 아래까지 요 1cm면 1cm까지 속에 물이 암만 흙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작물을 심어가지고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수분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작물이 시들지를 않고 요 밑에 물을 잘 빨아먹고서 작물이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었을 때만 며칠만 이 뿌리기 잡아서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만 물을 치매 위에다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릇에다 물만 한 2, 3cm만 부어주게 되면은 물이 여기까지 이제 차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서서히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 위에서는 물도 습기 정도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뿌리가 썩지도 않고 이 작물이 잘 빨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부추를 심은 건데 여기 톱날로 세번 걷고 심었는데 여기 수분이 이 속에 하나도 마르지 않고 지금 이 부추가 잘 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다 이제 심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릇에나 페트병이나 이런 화분에다 이제 심으실 때 제가 이제 흙 섞는 비율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대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흙을 얼마를 섞는 건지 또는 섞었다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 작물이 거름이 독해서 또 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밭이나 아니면 산에나 흙을 있을 때 아무데나 흙이 있을 때 이제 가장을 했을 때 사비르다가 한 10삽 정도를 푸셔가지고 퇴비 10삽 흙 10삽 푼 데다가 퇴비를 한 2삽 정도만 넣으시면 한 80 8 열을 봤을 때 8이 열이 흙이고 두 개가 퇴비라고 생각하시면은 흙 10삽에 퇴비 2삽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요런 종이컵으로다 한반 컵만 넣으시고 원형 복비나 아니면 복합 비료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둑이나 이제 뭐 산흙이나 이런 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석회 성분이 부족하니까 용성 인비를 요런 종이컵으로 뭐한 컵이나 한컵반 정도만 넣으셔서 이제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붕사를 요런 숟갈로다가 흙한 10삽에 한 요런 조그만 숟갈로다 거의 한 숟갈 조금 못 되게 넣으시고 이제 섞어 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이제 심을수록에 더 좋은데요. 대개 이제 그렇게 섞으신 거를 이제 이런 화분이나 페트병에 넣으시고 한 일주일 있다 심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게 수분이 있으면은 비료라든가 아니면 여기 퇴비가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가스가 조금 나가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때 심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흙이 많을 때는 이제 비료푸대 봉지에다 넣어서 이제 비안 맞게끔 잘 묶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심어서 교체를 할때 다시 또그 흙을 쓰시고 먼저 쓴 흙을 다시 또 비료푸대에다 퇴비랑 섞어서 묶어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름이라든가 비료도 증발도 안 되고 다시 심으셨을 때 가스도 미리 섞어 놨기 때문에 가스가 다 나가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작물을 심으셨을 때 물론 이제 여기에 퇴비라든지 복합비료라든지 뭐 석회라든지 붕사가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섞어서 심게 되면은 뭐 한두 달 동안은 그 거름만 가져도 제가 해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한 20일 됐는데 이게 상추가 많이 크는 걸 보면은 거름이 조금 적다 그래도 이런 상추 종류나 치커리 종류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걸 심으셔가지고 좀 노란색을 띄고 좀 빨리 안 크고 좀 거름이 적다고 생각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마당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밭에다 뭐 조금 심으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을 요런 게 지금 한 두 개 정도 물을 쏟게 되면은 한 2리터가 이제 조금 넘는데요. 이게 원래 2리터 병인데 이제 반을 거의 자르다시피 했으니까 요거 두 개로 물을 그릇에다 이제 부으시고 요소 비료를 한 2g만 거기다 한 2g에서 3g 정도 한 2g 정도가 가 적당하네. 독하지 않으니까. 그래 2g 정도만 넣어서 원래 이 요소 비료는 물에다 타서 금방 쓰시는 것보다는 한 5일 정도를 물에다 타놓게 되면은 이 질소 비료가 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질소가 초산태로 바뀌게 되면은 작물에 줬을 때 바로 흡수를 하면서 노랬던 것이 검어지니까 그런 거를 비료를 타서 금방 주시는 것보다는 미리 예상을 하시고 비료물을 타놓게 되면은 한 5일 정도 지난 거를 주게 되면은 작물이 노랄 때 바로 흡수를 해서 바로 그날부터 노랬던 잎이 검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능하면 질소 비료는 미리 타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으셨을 때 작물이 잘 안 크고 노랄 때는 그렇게 말하자면 2리터 정도에다 한 2g 정도 넣은 비료물을 한 5일 된 거를 요 안에다가 한 2, 3cm 부어주게 되면은 그 질소 성분을 빨아먹고 이 작물이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탄 비료는 위에다 입에다 쩐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흡수된 것보다는 좋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질소 비료는 위에서 타주시지 말고 밑에다 물을 타서 한 5일 된 다음에 주게 되면은 금방 빨아먹게 되고 또 작물에도 더 잘 크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페트병을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물은 하우스에다 폈으니까 지금 이제 낮에는 열어놓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작물이 빨리는 안 크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하우스라고 그러지만 이제 더 이제 겨울 동안에 뜯어 먹으려면 이걸 다 이제 몰아놓고 강선을 꽂고 이제 속에다 턴내를 한번 해주고 영하 뭐 10도 이상 떨어질 때는 이제 꺼치도 한번 덮어주게 되면 이제 이 하우스 안에서는 뭐 무리가 없이 잘 뜯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 심으셨을 때는 턴넬만 하셔도 12월 초까지는 충분히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 겨울에 좀 준비 좀 이런 페트병도 준비하시고 이런 화분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하셔가지고 흙 좀 밭에서 퍼다가 잘 섞어서 해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3월 초순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게 되면은 뭐 단독주택 마당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 햇빛이 그래도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든다고 보면은 이런 페트병에다가 이런 상추라든지 치커리 종류를 심으시고 이런 부추도 전혀 벌레를 안 먹기 때문에 부추도 심으시고 해서 몇 상자만 베란다 쪽에 놓으시게 되면은 이 베란다에서 제가 볼 때는 햇빛 몇 시간만 들게 되면은 잘 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심으셨을 때는 뭐 베란다까지 나비가 들어오지 않고 또 벌레도 없기 때문에 뭐 물만 이 바닥에다 잘 주시고 처음에 심었을 때만 물 몇 번만 주시게 되면은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제가 이런 이 상추 지금 이런 상추도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반을 자르려다가 좀 높이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와서 자르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작물이 잘 크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요런 정도만 돼도 요 밑에 떡잎은 뭐 버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떼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게 한 장 정도 이렇게 예쁜 상추를 이렇게 띌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두 장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아주 이 연한 상추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뜯어서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사이즈도 이거는 좀 큰 편인데
좀 컸을 때 적당히 뜯어 드시면은 이 사이즈 모양도 딱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거 한 포기만 심어도 이렇게 여러 장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시게 되면은 이 페트병이나 이런 화분에다 심은 거는 물을 좀 풍족하게 안 먹고 또 이렇게 혼자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추를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제 또 한 일주일이고 가게 되면 다시 요 잎돌이 이렇게 자 커서 또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폭을 더 뜯게 되면은 이렇게 한 10폭에서 20폭이만 해놓게 되면은 먼저 뜯어서 드시게 되면 또 다음에 먼저 미리 뜯은 것이 또 상추가 잘 크니까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장을 뜯는데요. 엄청 여러 장을 한 10장 정도는 거의 뜯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 약도 안 준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마디게 커서 맛도 좋고 그래서 한 요런 정도 되실 때 아마 뜯어서 드신다고 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장 더 뜯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꽃상추가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또 이제 상추가 이제 잘 크니까 지금 이것도 좀 먼저 심었다고 이렇게 굉장히 먼저 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좀 드물게 심었는데 저 앞에가 양배추 한 폭 이파리 뜯어 먹으려고 심고 여기는 상추 세 폭에다가 그 가운데는 적겨자를 심었고 저쪽에는 쑥갓하고 엔다이브를 심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게 되면 잘 뜯어서 아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스티로폼 상자인데 스티로폼 상자에다 다섯 줄만 심으니까 딱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적겨자를 지금 좀 많이 띄어가서 이제 지금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적겨자들 이렇게 뜯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제 엔다이브인데 요 엔다이브는 그 잎이 아주 약 그냥 뭐 사라다나 아니면 뭐 무쳐서 드시던지 아니면 요거를 살짝 떼셔가지고 살짝 데쳐서 무쳐도 또 맛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심게 되면은 엄청 몇 달 동안 뜯어 드시니까 이런 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저께 제가 이것도 지금 어저께 여기서 한 주먹을 이제 뗀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거는 조금 이제 덜 컸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한 이 페트병이 하나에 이제 두 개를 두 포기를 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크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뛰시던지 아니면 더 크게 자랐을 때는 가위로 이제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뛰면은 이게 크면은 엄청 몇 포기만 가져도 이제 많이 뜯으시니까 이렇게 뜯어서 요거를 살짝 데쳐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엔다이브를 다섯 폭 심고 여기다 이제 청상추를 이제 다섯 폭이 심고 여기다는 이제 적겨자를 세 폭이 심고 여기는 또 이 로메인 상추를 여기다 또 이제 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먹치마를 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 장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은 무척 좋으니까 내년 봄에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뜯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이것이 지금 그 케일을 이제 벌레 먹다가 이제 이 뿌리가 이제 굵어지고 이제 대가 굵어진 거를 제가 여기다 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파리가 굉장히 두텁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장을 한번 잘라 볼 거고요. 요 상추는 9월 달에 이제 모종을 했다가 이제 심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8월 달에 심어 가지고 좀 벌레가 뜯어 먹다가 이제 대곡 남은 거를 갖다 심은 건데 이거는 이파리가 더 넓고 굉장히 좋아요. 두껍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저께 뜯었기 때문에 좀 어린데 제가 저쪽에서 좀 큰 거를 뜯어 오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건강 케일 뿌리가 더 커서 잎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으니까요. 이렇게 이 대가 튼튼하면은 이 케일도 두툼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쌈으로 드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케일이
몸에 엄청 좋은 거니까 지금 요거 케일 밑장을 뜯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을에 적양배추인데 적양배추도 입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시험하는 어저께도 많이 뜯었는데요. 이렇게 잘라 주시게 되면은 잎도 이렇게 많이 뜯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많이 뜯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적겨자인데 이 적겨자도 제가 몇장 띄게 되면은 이 적겨장도 심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장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 적겨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조금만 뜯어도 드시는 데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 제가 또 여기 쑥갓을 좀 뜯는 걸 보여드리면 이 쑥갓은 이 자르게 되면은 젖가지를 잘 치기 때문에 이게 쑥갓도 좀 심게 되면 이렇게 여기 젖가지를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서 또또 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쑥갓도 이렇게 심게 되면은 잘 뜯어서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요것도 이 쓴바귀 치커리도 요거 잎을 이게 여기다 지금 세 포기로 심었는데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이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좀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뜯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뜯어도 이 소쿠리로 꽤 많이 뜯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텃밭 물론 이제 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지만은 진짜 실질적으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제 아는 상식 법문에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페트병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상자 아니면 수출볼 상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 부추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많고 건강에 무척 좋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이 부추도 벌레를 안 먹기 때문에 부추 밭에 심은 것도 물론 좋지만은 겨울에 뜯어 드시려면 이렇게 이 구근을 캐서 이렇게 이 페트병에다가 몇개 심어 놓게 되면은 이걸 바싹바싹 벼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양부추도 심었는데 영양부추는 봄에만 잘 되고 가을에는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부추도 저기 심어놨는데 지금 조그맣게 새파랗게 내밀긴 하는데 영양부추는 좀 추위에 일반 부추보다는 약한 것 같아서 내가 저거는 아마 내년 봄에 아마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텃밭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단독주택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거름하고 섞어서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은 잘 뜯어 드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